많이 먹어 살찌는 게 아니다. 쉬지 않고 먹어 살찌는. 이쯤이면 먹방 유튜버로 전향이라 했나? 너 내 선물이랑 XXX이기로 된다? 대박이야.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줍니다. 저는 지금 퇴근을 했고요, 현재 시간 11시 30분. 야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그거 야식 아니야, 그냥 저녁이야. 실패로 돌아갔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아,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에 자꾸 알고리즘에 생로병사의 비밀이 떠. 미쳐버리겠네. 과식, 비만, 고혈압. 오늘도 그냥 봤는데 거기서 명언을 하나 해주셨어요. 많이 먹어 살찌는 게 아니다, 쉬지 않고 먹어 살찌는 거다. 마치 그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는 말 같았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샐러드 빵이 먹을게요. 사실 오늘 저희 누나랑 싸웠거든요.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는 원래 누나랑 자주 안 싸워요. 근데 싸우면 진짜 크게 싸워요. 오늘 하필 또 카페에 홀 보는 날이었거든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손님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이게 얼굴에서 잘 드러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또. 그래서 오늘 그것도 너무 계속 신경 쓰이고, 막 싸운 것도 신경 쓰이고 그래가지고 몸도 마음도 힘들었어요. 떡닥거려. 오늘 손님이 핫도그 사다 주셨어요, 어떤 남자분이.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바빴어. 이 자리를 빌어서 핫도그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 요즘 태닝하거든요. 감 갔다 와서 탔는데 이게 얼룩지게 탄 거야. 근데 또 태닝샵에서 웃긴 이야기가 있어요. 태닝하라고 하는데 등에는 태닝오일을 발라주시잖아. 정말 죄송한데 혹시 유튜버 빨개 벗고 있는데. 빨개 벗어? 아니, 위에만. 네, 맞습니다. 먹방 유튜버 맞으시죠? 맞아요. 사실 스트레스 받는 날 야식하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안 좋아? 따라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는 거보다 야식 먹는 게 낫지. 그거 야식을 풀면 안 돼. 아니다, 먹는 걸 푸세요. 그럼 맛있는 거나 먹고 하는 거지. 인생이 쉽지 않다. 요즘 맨날 느끼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샐러드 빵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재료 다 샀거든요. 그거 만들어 먹고 온종일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쉴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브이로그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주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밥 먹은 다음 날이에요. 오늘은 약간 감성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샐러드를 누가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제가 원래 샐러드 빵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만들어 먹어볼 거예요. 소세지 넣으시고요, 이 야채 만들어 놨어요. 당근 넣고, 양배추 썰고, 그다음 피클 썰고, 달걀. 피클을 꼭 넣어야 돼요. 피클이 넣어야지 맛있거든요. 여기다가 케첩을 뿌리는 거예요. 만들어 먹은 거 너무 좋은데 사드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재료비가 85,000원 들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걸 참을 수 없어.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맞아요. 저번에 제가 크림 순대 먹었던 그 순대집이에요. 정숙씨 아니세요? 너무 맛있어! 배불러.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은 날이에요. 너도 카메라? 아이고. 여러분 저는 아까 사실 왕창 때려 먹고 잤어요. 원래 저녁 약속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전화 안 갔어요. 졸려가지고 하루 종일 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너무 좋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고 있으니까 너무 좋고 기분 째집니다. 하고를 했는데 뭐가 좀 약간 출출하네. 벌써 6시 13분이고 헐, 대박 사건. 이거 딱 하나 남았네. 뒷면에다 원래 고기 같은 거 싸먹어야 되는데. 언니가 여기 삼겹살인데. 그치. 삼겹살 어떻게 두 조각만 먹게. 잠시만요, 뭐가 또 온 거 같은데? 제가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샀거든요. 현석이 생일 선물. 와, 시현도 좋겠네. 현석아 생일 축하해. 그리고 제가 사실 타코야끼 시켰어요. 타코야끼 이거 뜨거울 때 먹어야 돼. 짜라란. 꿈에 타코야끼가 나와가지고 바로 시켰습니다. 맛있다. 짜잔, 타코야끼와 비빔면과 삼겹살입니다.
TV 보면서 먹을 거고요. 에어컨도 켜져 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일단은 삼겹살과 비빔면. 미친 거 아니야.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타코야끼. 이 조합이 미쳤어요. 이쯤이면 먹방 주버로 전향을 해야 되나? 이거 먹고 운동을 해야겠는데? 너무 돼지처럼 먹어서.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할 때 제일 행복감을 느끼세요? 저는 사실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맛있는 거 먹고 쉬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먹으면서 에너지 충전도 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죠? 그냥 반 정도 먹었는데 어떡하지? 먹다 보니까 이거밖에 안 먹었네. 마지막. 아, 행복해, 씨. 여기서 누우면 사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와 다름없어요. 눕진 않을 거고요. 반려동물 한강이 좀 소개할게요. 우리 한강이는요, 굉장히 애교가 많은 아이고요. 저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 실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조의 실체. 짜잔. 이게 바로 저의 실체입니다. 아주 그냥 방이 제 쓰레기 방이죠? 그렇지만 지금 정리를 싹 다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방 정리를 시작해 봅시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DM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저걸 다 쓰세요 하시는데 저는 다 써요.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이건 어떤 거지? 이건 좋은 건가? 하면서 다 써봐요. 좋은 제품들은 이제 친구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써보기라고 하고. 오늘 집에서 힐링하니까 기분이 째지고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좀 쉬어야지만 여러분들 그죠? 내일 일할 때도 즐거운 마음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시적으로 좀 워커홀릭에 빠지신 분들이라면 좀 쉬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시간이 나한테 너무 필요했던 거야. 사실 여행 가는 것도 너무 쉬는 거긴 한데 사실 막 엄청 100% 막 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찍는데 그 영상을 찍을 때도 좀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찍을까 더 좋게 찍을까를 생각을 하고 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100% 막 이렇게 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행 가서도 사실 피로감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쉬는 날 고프로 끼고 이렇게 씨부리고 하는 게 전 너무 재밌어요. 우리 그 구독자분들과 우리 주댕이 소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혼자 씨부리는 게 좀 약간 많이 자르더라고. 좀 길게 내보내주세요. 이번에는 편집자님들이 내가 말을 많이 하는지 다 잘라버려. 근데 오늘 건 좀 길게 내보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청소를 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끌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주다. 안녕하세요, 주입니다. 오늘 현석이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인천에 무슨 호텔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지금 군포로 와버렸네요. 미치겠네 진짜. 지금 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내비를 못 보지? 미치겠네. 아, 이 호텔에 도착했어요. 현석아 생일 축하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형은 60층 가야 돼. 왜? 야, 현석아 너 돈 많이 벌었다. 그거 아니야. 와, 이현석 생일 축하한다 씨. 우리 잠자리 어떻게 정해요? 나 누구랑 자? 60층이야. 현석아 진짜 생일 축하해. 널 만난 건 내 20몇 년 평생의 행운이야. 카메라 끄고 얘기해. 아, 축하해. 생일 축하해.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 너만 바빠? 길을, 너만 바빠? 길을 잘못 들었어. 근데 중요한 건 너네 케이크 아무도 없다? 케이크, 뷔페 케이크 많잖아. 그때 내가 있잖아. 안녕하세요. 지겨우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죄송한데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좋겠습니다. 밥 잘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카메라. 현석이가 사줬어요. 많이 먹어. 애기야 너도 한입 먹어. 아, 맛있대. 고추. 미안. 미안. 맛있다. 그냥 여기. 그게 내 카메라 아니야? 이거 형 카메라. 여러분 짠.
여기는 뷰가 너무 좋아요. 뷰랑 음식이랑 쌍뷰랑 같이 먹는 거예요? 쌍뷰. 우리 구독자님이 너는 왜 이렇게 내 채널에 안 나오냐. 네가 남 찍었잖아. 네가 바쁘잖아. 너도 바쁘잖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혼자 찍은 게 나오는 거 제발. 맛있게 먹어 주호야. 사랑해. 주호야 맛있게 먹어. 내 생일이니까 많이 먹어. 주호 한마디. 먹방. 주호야. 너도 곧 생일이지? 지났구나. 생일 지났잖아. 미안. 아 속게임으로 해. 아 저 저희 먹방이에요. 저희 같이 먹방해. 먹방 여기서 보면 되잖아요. 그 먹방 궁금하시죠? 밤새우 먹어볼게요. 밤새우 본 맛이 안 나. 맛이 안 나. 맛있는데? 그거를 네다섯 개 먹어야 돼. 맛있다. 어 안 나. 아 씻고 얘기해야지 형. 나지? 아니 안 나. 안 나? 어. 같이 너무 좋지. 혼자 먹어야 집중이 잘 돼요. 테이블 가서 먹고 와요. 흔들 못하게 같이 먹어야 돼. 지호 씨 거기 나오고 싶어? 우리 채널에 나오고 싶어? 응. 이거 잘 먹는다. 귀여워. 딱 실수해. 부끄러워. 너가 더 이뻐. 너 코가 더 이뻐. 고마워. 진짜 높다. 너 코 저 빌딩처럼. 아, 빌딩처럼 기술의 산물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맞아. 테이크도 이렇게 주셨어요. 현숙이 생일이라고. 카메라 좀 줄게요. 나는 맛있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잘라줘, 좋은 석양 보면서 너네랑 있는 게 너무 좋다. 잘라줘 맛있게. 듣고 있어 얘들아? 더 길게 잘라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혼소. 야 이 X야 아직 안 했다고. 아, 아직 아니야? 자 가실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좋다. 아래 보시고 아래 왔다가 일처럼 행복하다 행복하다. 내 인스타그램의 실체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연서. 생일 축하. 텐션이 좋아? 어? 이게 큐엔이야? 감사합니다. 뿌리요. 와우. 이거 발렌시아가 아닌 건데. Amazing. Amazing boy. 이거 그거지? 내가 진짜 필요하다고 했던 거. 아니거든? 내가 너무 갖고 싶어 했거든. 키링. 아니야. 야 키링 너무 작다. 나는 근데 사실 그거 있잖아. 마음이 난 중요해. 마음이. 네가 콕 집어서 이거 사달래매. 아니 형이 내가 뭐가 필요할지 딱 텔레파시가 통할 것 같았어. 야 나 이거 진짜 너무 필요해. 나 이거 스타일하는 거 이거 똑같은 세트. 그래 난 이렇게 비싼 드라이기를 써본 적이 없어.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 이거 심지어 이거 툴 이거 다섯 개 있는 거잖아. 그래. 야 누가 내 선물 가로챘어. 왜 또 저러는 거야? 야 누가 내가 현석이 선물 샀는데 그거 누가 가로챘어. 너 여기서 또 깜짝 카메라 아니? 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 무슨 색인 줄 알아? 몰라. 너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똑같잖아. 쇼핑백 중에 제일 예쁜 색. 뭔데? 주황색? 그럼. 야. 마음이 다 주는 마음. 야 나 이거 못내. 어 나 갑자기 또 연락 있으면 너 내 선물이랑 XXX 비교됐나? 뽀뽀했잖아. 와 개어이없어 진짜. 너 어이없다. 야 너 에르메스에 지금 우정이가 남아. 여러분 저희는 산책 나왔어요. 요 앞에 꽃갈콘 보이지? 주황색깔. 어디? 주황색 보여. 어, 주황색 꽃갈콘. 저 너무 멀지 않아? 아니야, 저기까지. 저 앞에 있는 꽃갈콘 어디? 저기 앞. 앞에. 바로 앞에 여기 보여? 주황색? 그 꽃갈콘 어디 있어? 자, 야, 선 소화전 말아. 야, 여기 선 지켜. 소화전? 그러면 저기 문까지 달리는 거야. 그래서 문이 어딘데? 저 환풍기 두 개 사이에 있는 문. 그렇지. 그냥 말고. 저 말도 저 환풍기 사이에 있는 문까지. 그래. 그럼 문 찍고 오는 거야? 1등이 방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갔다 오는 것까지야. 어, 갔다 오는 것까지. 그럼 누가 시작할까요? 그냥 생일이니까 내가 할게. 알았어. 준비 찍고 와야 돼. 알았어. 아니 문 내가 한다고. 아, 문 찍고 와. 그래. 문 찍고. 문 찍고 오기. 어. 자. 야 이 연습 왜 이렇게 잘해? 희석이랑 거기 살게. 어디? 금방. 그래.
내 꼴등이야. 그리고 진짜. 1등은 김지호. 김지호 또 반칙 안 했는지 봐야겠다. 나 언제 반칙 했는데? 내가 찍고 얘가 안 찍었어. 너 안 찍었니? 찍었어. 김지호 반칙 전문가잖아. 내가 언제 반칙 했는데? 너 그렇게 승리하잖아. 내가 언제 반칙 했는데? 너 할리갈리 기억 안 나니? 진짜 끌게요. 안녕. 진짜 안녕. 주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다주입니다. 친구가 그랑인드 서촌에 저 향수를 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가정집으로 돼 있네? 우와 너무 이쁘다. 안녕하세요. 뭐 사시게요? 현석이 형 생일 선물을 삽니다. 샀어? 이현석 취향 잘하잖아. 어떤 거죠? 좋아. 아 완전 좋다. 잘 골랐다. 응. 너 못 뿌리는데? 나 이거 맡으면은 최저임 수도 알까? 어머 왔네. 테이스티크. 주호다의 오랜만에 출연합니다. 그러니까 서촌에 진짜 맛집이 많은데 거의 다 주를 오지게 서야 돼. 나 근데 삼계탕 좀 땡긴다. 그죠? 어. 서촌에 진짜 유명한 토속촌 삼계탕 왔습니다. 자리가 있나 봐요. 여기 진짜 사람 많은데 운이 좋다. 여기 올해 처음으로 삼계탕을 먹어볼 게야. 너 막 삼계탕 먹어봤어? 나는 혼자도 시켜 먹지. 아 그건 비율 다르지. 삼계탕 꼭 먹어야 돼요. 맛있지? 너 이거 먹어봤어? 아 기력 보충을 좀 해야 돼 사실. 맞아. 그치? 이거 먹고 배가 안 차면 초밥을 먹으러 갔던지. 오늘 같은 날 토촌에서 술 먹어야 되는 거. 아, 어, 너무 좋아. 토촌에서 술 먹자. 저희 맥주 한 잔만 주세요. 오늘은 저도 차가 없고 제이도 차가 없어가지고 술 한 잔 먹을게요. 맛있다. 여기 여름에는 진짜 못 먹어. 저번에 먹으려다가 2시간 기다려야 되네. 거 봐,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좋은 거니? 인삼을 먹어줘. 이게 원숭이띠지? 왜? 원숭이띠랑 개띠랑 잘 먹어. 너 무슨 띠인데? 너랑 있으면 되게 평안해져. 원숭이, 개, 말, 호랑 이렇게 잘 먹어. 어, 그래? 현석이 형 있으면 마음이 좀 급해. 현석이요? 어. 현석이 형이 닥치잖아. 그래. 이거 파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보니 각자의 매력을 가진 거지. 아, 진짜. 근데 재밌게 놀았어? 응. 거기도 너무 좋았어. 그냥 좋긴 좋은데 너무 멀리 가서 그래. 갈 데가. 어. 그 코드도 너무 좋긴 해, 사실. 꽤? 맛 많다. 뜨거워. 아 오늘 술이 잘 들어가네. 위험한데? 저희는 지금 술 한 잔 걸치고 약간 취했어요. 난 살짝 어지러워. 또 뭐가 해? 광화문 거를 좀 거닐려고 잡으러 왔다. 날 왜 잡아? 난 죄를 지은 게 없어. 난 청렴 고중에 기억한 사람이야. 진짜 없어? 난 죄 지은 거라면은 그냥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넌 죄 있어 없어? 나 없지. 넌 죄 있어. 잘생긴 죄. 잡아가세요. 발 왜 이렇게 밝아? 아, 저거 봐, 다 너무 밝잖아. 형이 저기 떠있어. 뭔 소리야? 나 요즘 얼굴 작아졌던 줄 얼마나 많이 듣는데. 아니 빛이 난다고. 어 뭐야? 잡아라 그래. 여러분 발도 떠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얘도 있어요. 와 여기 인공 새 소리도 들리네요. 그래 여기 세종문화회관. 맞아. 와 되게 예쁘다. 그 한국의 관광 오신 대만인 같아요. 아, 이 계절, 이 시기, 이 장소, 지금. 그리고 후, 이 순간, you are 제희 테드 스타벅스. 보다는 어스마운틴. 저렇게 한 번씩 문구가 바뀌어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시간은 반으로 접힌다. 펼쳐보면 다른 풍경이 돼. 무슨 뜻이야? 왜 지금 생각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같아. 가고 있는 거니까. 최근 이렇게 접히면은 어 무서워. 혹사가 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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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야 뒤로 어, 나 잡으러 온 줄 알았네. 깜짝이야. 어우 야 깜짝 놀랐어. 반으로 접힌다. 그러니까 달라진다. 오늘은 지나간다. 아 그러니까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펼쳐보면은 늘 다른 풍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즐겨라. 아 집에 가서 생각해볼게요. 생각 안 나실 것 같은데. 나는 근데 그런 거 좋아해.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는 문구보다 사람들마다 뜻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좋아해. 하, 방금 너무 멋있었어. 내 자신. 사람 너무 많아.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사람 너무 많아. 저희는 지나가다가 여기 어디지? 야, 이런 데 와본 적 있어? 예전에 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 진짜 많아. 네. 짠.
오늘 손이 잘 들어가. 아 여러분 아무튼 그래 여기 종로거리 와가지고 좀 피자기 샀다고 오늘 쓰러지는데 이게 포차거리 와가지고 술 한잔 하고 갈게요. 안녕. 자, 넌 왜 또 여기 있는 거니? 내가 아빠 그렇게 좋니? 아빠 없이 못 살아. 아 정말 이뻐 죽겠어.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생각이.